안녕하세요. 상대입니다. 오늘은 태클박스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메이오에서 신제품이 나왔는데요. 라이트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은 소형 태클박스를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데 뭐 이것저것 다 써봐도 메이오만한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신제품을 소개할 겸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박스가 엄청 큽니다. 이번에 신형 제품이 두 개가 나왔는데요. 그 두 개를 다 제가 주문해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. VS705N 뒤에 N자가 붙었어요. 기존에 705 시리즈가 제일 작은 태클박스였잖아요. 거기에 N자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. 올해는 메이오에서 밀리터리 컬러를 미는 것 같아요. 이번에 BM7000번도 한정판 컬러로 요 색깔이랑 모래 색깔이 나왔죠. 요 색깔 국방색입니다. 핸들 스토퍼. 기존 제품과 뭐가 다른지 한번 비교해 봐야죠. 이 제품이 이번에 나온 신형이고 이 제품이 기존 705입니다 저 이번에 열어보고 처음 알았는데 높이가 약간 차이나요. 이 제품이 약간 더 한 이 정도 높습니다. 두 개의 높이 차이가 보이시나요? 요 부분만큼 높은 것 같아요. 요게 올리고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쪽으로 안 넘어간다는 그 원리인데요. 기존 7070이나 705 제품 그리고 7080은 한쪽 이렇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이쪽은 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제품도 여기만 이게 있겠죠. 추후 메이오에서 7000번이나 5000번 양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그런 제품을 위해서 요 스토퍼를 두 개를 단 제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제품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걸 만들었냐,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안에 내용물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로드를 두 대를 거쳤을 때 무게가 안 맞으면 이게 이렇게 들었을 때 수평이 안 됩니다. 이렇게 기울어 버려요. 이렇게 넘어갑니다. 이렇게 기울어집니다. 그럼 한 손으로 못 들고 다녀요. 들고 다니신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. 이게 가끔 무게중심이 안 맞으면 한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되게 불편하거든요. 반대손에도 이렇게 물건을 들어야 되는데 이 태클박스가 한쪽을 끼우면은 물건을 들고 이렇게 걷는 경우가 있어요. 가끔.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완하려고 제품이 나온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컬러가 마음에 듭니다. 일단 국방색이고 무난하잖아요. 그리고 지금 제가 아직 필드에서 한 분도 이 제품을 쓰는 분을 아직 못 봤어요. 제 영상이 그렇게 영향을 못 미치겠지만은 앞으로 소형 태클박스가 없으신 분들은 아마 이 모델로 이제 구매를 하지 않을까. 태클박스를 열어서 안에 내용물을 옮기고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. 필드에서는 안에 구성품은 똑같습니다. 단지 차이는 이 부분. 로드 스탠드를 옮겼습니다. 이 로드 스탠드가 BM250이거든요. 250 이 부분을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뺐다 끼울 수가 있어서 태클박스 이것저것 다 옮겨서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250을 한 거고 이거는 BM25라고 여기 거치할 수 있게 이렇게 나온 제품이에요. F브릭. 뭔가 좀 조립하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. 막상 사용해보면은 되게 편해요. 그리고 메이오 태클박스의 요 제품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제품은
드링크 홀더입니다. 이게 뭐 핸드폰을 갖다 놔둬도 되고 음료수, 커피 항상 이거는 제가 낚시할 때마다 차고 다닙니다. 내겠습니다. 이쪽도 이쪽도 내고 이제 안 넘어갑니다. 무게 때문에 이렇게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습니다. 이렇게 이거 705N 뒤에 N자가 붙었어요. 밑에 거는 VS7055 7070N입니다. 제품 우리가 뭐 나머지 다 똑같아요. 기존 제품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70? 뭐지?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. 크기는 7070이랑 똑같아요. 근데 제가 흰색을 좋아해가지고 7070 올검이거든요. 검색보다는 흰색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 제품을 샀습니다. 크기는 똑같아요. 안에 칸막이 하면 이런 것도 다 똑같습니다. 이 제품명은 나중에 자막으로 제가 넣겠습니다. 흰색을 좋아해서 로드 스탠드도 BM230입니다. 로드 스탠드인데요. 나사로 이렇게 쪼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 이렇게 고정시켜 놓으면은 다른 데 옮기는 게 불편해요.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추천드린 BM250 끼우고 빼기 쉬운 그걸 제가 추천드립니다. 태클박스가 크다 그러면 300도 있습니다. 그거는 좀 입구가 커요. BM300은 입구가 커서 로드 이절대 같은 경우에 접어서 그 로드벨트를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이동하잖아요. 그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. 근데 230이랑 250은 안 들어가요. 하나만 이렇게 들어가요. 뒤에 좀 크다 그러면은 280을 쓰셔야 돼요. 280 역시 나사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 요 250이나 300, 250이나 300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. 역시나 높이 차가 한 이 정도 납니다. 아까 말씀드린 요 스토퍼 때문에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. 이왕 태클박스 소개하는 김에 제가 그 전부터 가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것도 개봉. 다이와 TV7000입니다. 기존 BM7000이랑 같은 사이즈고요. 제가 좋아하는 흰색입니다. 제 마음까지 깨끗한 흰색이 좋습니다. 사이드 포켓 달고 다니면 좋겠죠. 사이드 포켓도 의외로 활용도가 좋습니다. 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주로 두 종류 낚시를 하니까는 한치, 갑오징어 이런 거 낚시할 때 한치에서는 이카스키테 이렇게 안에 두 개가 들어갑니다. 두 개가 멀티 행거라는 제품입니다. 태클 박스마다 사이즈를 다 이렇게 조절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작은 거부터 큰 것까지 다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. 고리 형식으로 된 거 낚시를 간다 그러면 이 태클박스 하나 들고 가면 되고 갑오징어 이거 쭈꾸미 이거 쭈꾸미 갑오징어 같이 잡히니까 같이 해도 되겠네요. 한치는 이거 그렇게 좀 하고 싶어서 몇 개를 준비를 하는데 집에서 뭐라 합니다. 왜 있는데 또 택배 먹었냐고. 이유는 그거예요. 그냥 낚시 갈 때 바로 이렇게 들고 갈 수 있게 세 가지 다 같은 크기의 태클박스입니다. BM7000번이고요. 요거는 모델명은 TV7000. BM7000, BM7000. 한정판 컬러. BM280입니다. 280은 250보다 이 구경이 큽니다. 그냥 어종별로 그냥 구분해놓고, 뭐 위로 이렇게 쌓아놓으면 되잖아요. 여기에다가 뭐 앞에, 거기에만 스티커를 붙여놓는다든가. 안 그러면 뭐 어차피 다 이게 컬러가 다르니까 크기도 다르고 컬러가 다르니까
그렇게 하면 낚시가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. 쓰는 분들은 잘 못 봤어요. 7000번은 파란색이 제일 많이 씁니다. 선사 가면은 매우 태클박스 엄청 많아요. 다 파란색이에요. 녹색창에 피싱탑. 제재가 검색을 해보니까는 거기가 이제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, 그때 내가 나카이 튠을 산. 거기서 사시라는 게 아니고 비교를 해보시고 싸다 싶으면 바로바로 오더라고요, 물건도. 아까 전에 태클박스 포장한 거 보니까는 박스도 꼼꼼하게 되어 있고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국이 난리가 났습니다. 모두 다 건강하게 이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